오늘 발표는 뭐한 짧게 8페이지 정도밖에 되지도 않고 내용은 짧습니다. 제목은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70인역을 통해서 나타난 그 구약 인용과 그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4장까지냐? 일단은 제가 한뭐 네다섯 장 남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연구가 다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4장만 해도 양이 적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발표에서 갈라디아서 구약 인용했고요. 그다음 히브리서 했고, 이번에는 이제 로마서 4장까지만 하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특별히 그 로마서에 나타난 그 구약 인용을 쭉 보면서 참 배운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다른 거는 읽질 않고 1페이지에 글자가 좀 작긴 하지만, 거기 보면 70인역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언급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 유산임은 유산인데, 구약은 히브리어 아람어, 특별히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 구약을 인용할 때 이제 인용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인용하는 이유는 타당성,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신약이 기록되는 당시에는 구약 성경은 이미 정경이고, 신약은 이제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야 거기에 타당성도 있고, 아, 성경에 그렇구나, 이런 것이 당연히 이제 정당성이 이제 있기 때문에 구약을 인용할 수밖에 없죠. 특별히 바울은 또 구약에 능통한 자였고, 그래서 구약을 인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4장까지 나타난 그 구절들을 보면, 뭐 1장 17절하고 2장은 제가 이사야 책이고요, 3장 4장을 중심으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구약 성경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70인역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70인역의 초대 모세 실바가 썼던 책을 읽어보니까 학자들이 대충 한 300번 정도 인용했다. 그러니까 그 70인역을 신약에서 구약 성경을 한 300번 정도 인용했다, 그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지금 관심은 신약의 구약 인용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정리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본문을 다뤄야 되고 또 신약 본문하고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그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원문에는 이제 그렇게 돼 있죠. 호데 디카이오스 엑 피스티오스 제세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말이 조금 번역 개정은 좀 번역이 좀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보면 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래 돼 있는데, 뭐 신약 박사님도 계시지만 에크 피스티오스는 from, out of 이런 뜻이잖아요, 이격으로. 그래서 좀 직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역은 그 뒤에 이제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이 말씀이 3페이지로, 2페이지에서 3페이지로 제가 뜨는데, 3페이지에 이제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그 갈라디아서 할 때도 인용을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신약 성경 70인역을 인용한 거지 사실 구약의 그대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른 것이 이유가 있다는 거고, 다르기 때문에 구약의 강조점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는 그냥 베 사디크 베 에무나토 이흐예, 그러니까 그러나 의인은 그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에무나에 대한 해석인데, 에무나가 과연 피스티스 또는 뭐 이렇게 피스티스 믿음으로 번역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하고 로마서 1장 17절에.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히브리서 때도 제가 언급했지만,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믿음으로 언급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때는 신실함, 왜 주님이 재림할 건데 뒤로 물러나지 마라라고 했던 그 상황은 사실은 원래 하박국하고는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로마서 1장 17절의 그 인용은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에 대한 70인역을 번역을 인용한 거지, 번역을 인용했다는 그런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0인역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왠가,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구약 본문을 구하기 힘들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그 당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유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거는 이제 좀또 다른 분들이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제 그 로마서 4장에 가면 4장 3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에 로기스테 토 아브라함 헤피스티스 에이스 디카요 수네이. 그러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여겨졌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은 믿음으로 에이스 디카요는 의로 여겨졌다.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사실은 70인역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70인역하고 제가 히브리어하고 이제 비교를 해 보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이제 요게 요 부분이 70인역이에요. 카이 에피스티오 센 아브라함 토 데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카이 엘 로기스테 그만 읽었던 것처럼 여겨졌다. It is considered to him 그에게 에이스 디카요 수네이 의로.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신약 그 헬라어 로마서 4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는 정확성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굳이 왜 70인역을 인용했을까? 그거는 좀 헷갈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4장을 잘 읽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개정성경이 번역이 왔다 갔다 했어요. 자, 개정성경 번역 여기 나와 있지만 로마서 4장 3절을 뭐라 했냐면 엘 로기스테 아우토 에이스 디카요 수네이를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했어요. 아우토 그에게 의로 에이스 디카요 수네 이 넣고 여겨진 바 되었다. 여겨졌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럼 명확하지 않아요. 물론 그 자체 의미는 통하는데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아예 이 구절을 갖다가 제 유리창에다 지금도 안 지우고 적어놨어요. 유리창에다가 블랙보드로. 왜 그러냐면 이거 한번 히브리어 보세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인용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4장 3절이나 이거 보면 히브리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베헤 에민 그가 믿었다. 바도나 여호와를 그리고 바 야헤 쉐베카 그리고 그 주어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샤브 여기셨다. 하가 전미어 여성형 3인칭 그것을 여기셨다. 로 그에게 그리고 세데카 의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명확하죠. 본문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사건을 하나님이 그 사건 믿은 그 사건을 그다음에 야흐 세베카 의로 여기셨고 그리고 그에게 로에게 그에게 그리고 체데카 그 사건은 해 전미어는 뭐하고 연결되냐면 제가 주석들도 좀 봤는데 체다카 의의하고 상관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의 히브리어 본문은 너무 정확한 거예요. 선명해요. 이것만 창세기 15장 6절만 읽어도 사실은 로마서 4장 전체 주해를 다알수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제가 로마서 4장을 헬라어로 읽어봐도 좀 헷갈려요. 바울의 설명을 들어야 아 이래서 이래 되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지. 실제로 그 헬라어 원문 엘 로기스테 토 아우토 에이스 디카이어 수네인 이걸 읽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더라 아무리 읽어도. 그래서 개정성경도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이가 뭐예요 이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도 없고 그다음에 전미어 이를 이 말도 안 되는 번역이에요 개정성경. 그러니까 이를 번역해 놓으니까 도대체 이게 히브리어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다. 베 야헤 쉐베하 그가 그것을 여기셨다. 로 그에게 세다카 의로 너무 선명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요 구절은 특별한 구절이다. 창세기 15장 6절. 그래서 이거는 로마서 4장 헬라 원문에 전혀 들어있지 않다. 왜? 70인역을 인용했으니까. 그러면 그걸 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설명하는 심지어 로마서 4장의 이신칭이까지도 70인역을 인용하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좀더 제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상당히 길어요. 한장 전장을 통해 가지고 이신칭을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창세기 15장 6절을 읽으면 그게 다 눈에 다 들어와요. 한마디로 그 설명 안 해도 그 정도로 히브리어 문장이 선명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3장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3장에는 10절에서 18절까지 시편 뭐 54편, 14편, 5편, 140편, 10편
36편 이사야 59장 7절 8절 다 인용하고 있어요. 제가 70인역하고 다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 번역 한번 참고해보시고 일일이 다 언급하지는 못하는데 제가 중요한 것만 제가 언급해보면 번역은 약간씩 다르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3장 10절에 이제 거기 보면 페이지 수로 보면 5페이지죠. 자 여기 보면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 70인역의 그 내용은 그 줄쳐놨어요. 5페이지 중간에 후크 에스틴 헤오스 헤노스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70인역 아무리 찾아봐도 의인이 안 나와. 그런데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넣고 있어요. 그러면 의인은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로마서 주석을 다 읽어보니까 이 의인은 여기 설명에 쭉 나와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오히려 시편 인용에서는 없고 6페이지 맨 위에 나와있죠. 나와있죠. 전도서 7장 20절에 거기 70인역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티, 안트로포스, 사람은 후쿠 에스틴, 디카이오스, 사람은 의인이 아니다. 엔, 테, 게스, 게, 땅에서, 호스, 그 사람은 포이스에 행한다. 아가톤, 선을 행하는 사람, 카이, 후크, 하마르테, 세타이. 뭐 이렇게 나와있어요.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오히려 전도서 7장 20절의 인용이 아닌가 하고 이제 신약학자들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주석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편 14편 1절 4절에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지만 의인이란 단어는 없다는 것이고 그러나 비교를 해보면 100% 똑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택적으로 그 말들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바울이 완전히 시편에 완전히 그냥 막 한마디로 통달했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뭐 시편을 그렇게까지 안 읽었지만 그 구절이 팍팍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 18절 읽으면서 야 진짜 이 구절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척척 읽으면 거꾸로 아 이 구절이 이렇구나 하고 오히려 거꾸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시편에 그게 통달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이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중에서 인간의 그 죄악성을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구절들을 막 적절하게 뽑았어요. 그래서 10절에 12절에 보면 하나도 없다. 그걸 이야기하고 깨닫는 자 물론 그게 이제 번역이 이해하는 자 번역도 되고 그거는 뭐 그리 중요한 건 아닙니다. 비슷하게 70인 그대로 인용한 거고요. 그다음 수니온 해 뭐 엑세톤 톤데온 그거 하고 그다음에 12절에 보면 모든 자들이 떠나서 쓸데없게 되었다. 치우쳐 무익하게 돼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거는 상당히 70인 그대로 밑줄 치는 그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바울이 3장 전체가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구절을 정당화시키고 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시편의 신학을 다 끌어온다는. 야,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의 내용이 진짜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이걸 바울이 촥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다. 결국 의인까지도 뭐 어쨌든 전도서라든지 전도서를 바울이 의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학자들이 전도서에서 있다는 걸 끌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전도서에 있다는 건 중요한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그 시가서 안에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여기저기 뽑아가지고 그냥 딱 문장으로 만들어준 거죠.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13절 같은 경우는 시편 5편 9절하고 140편 3절을 인용하는데 제가 이걸 쭉 비교를 해보면 거의 줄 거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목구멍, 무덤, 혀, 입술 밑에 독, 목구멍, 뭐 거의 같은 독사 밑에 독, 뭐 단어 거의 그대로예요. 여러분들이 헬라어 몰라도 제가 거기 가르쳐 놓고 단어 적어 놨으니까 읽어보면 아실 겁니다. 결국은 인간이 하는 행동이 이렇게 악한 짓이고 또 의인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을 뿐만 아니고 심지어 더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말만 하면 그냥 거기는 무덤이다. 무덤. 혀 밑에는 독이 들어있다. 얼마나 이 적나라한 이 구약의 시편의 인간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그냥 인용하고요. 그 다음 14절 같은 경우도 시편 7편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보면 이 저주, 독, 가득함, 신랄함 그래서 하라스, 스토마, 입
그 다음에 겸해, 뭐 타이 나와 있는데 줄 거는 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70인역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이제 저는 이제 히브리어로 한번 번역을 했지만 이제는 70인역을 상당히 신약과 연관성에서 70인역을 안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용할 때 70인역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70인역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70인역을 사용할 때 단점도 있는 거예요. 단점도. 아까 4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창세기를 바로 보면은 이해가 쉬운데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명확하지 않은 거죠. 예, 그런 왜냐하면 이제 그 이야기는 좀 이따 결론에서 하겠습니다. 자, 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7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15절, 17절 이사야를 인용하고 있어요. 저도 뭐 우리 학부 때 이사야 이때 벤게메른한테 그때 우리 교수님도 같이 계시 아시지만 그때 이사야 페이퍼 59장 여기 썼거든요. 아마 쓴거 아직 있는데 뭐잘 학점도 잘 받았지만 근데 여기 59장 그때 그 본문을 여기 보니까 7절에 8절에 보면 발들은 피 흘리게 빠르고 길들은 파괴와 비참함이 있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평안하게 알지 못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말 입술 뭐 혐의 때독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그 사람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 발이라는 거는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길, 그 사람의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 전체가 그렇다. 그래서 시편은 이사야, 시편에서 바울은 이사야로 넘어가면서 성문서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아참그 우리 느빔 선지서까지도 언급하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물론 빠르다 이런 단어는요. 사실은 뭐 히브리어에서는 루츠 그냥 달린다 이런 뜻인데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은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용이 선택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 구절을 다 인용하지도 않아요. 보면 필요한 것만 딱 인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4번의 7페이지 18절에 보니까 시편 36편 1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게 이제 결론이죠. 70인역 35장 1절. 이 70인역 보면 장수도 다르고 절수도 달라요. 뭐 이거는 컴퓨터가 다 해주니까 컴퓨터 우리가 보는 본문에 70인역 하면 장수가 보여주니까 우리는 뭐 책으로 보기는 힘들어도 컴퓨터로 보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거의 그대로예요. 본문이. 결론이 중요합니다. 자, 이 본문은 100% 그대로 인용하지 않는다. 단수, 복수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없는 말씀도 막 들어가고 신학적 해석도 있어요. 이거는, 이때까지 두번 제가 갈라디아서하고 히브리서 인용해서 이미 언급했지만, 신약의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권위는 구약의 권위를 인용하고 권위가 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신약 정경으로서 권위가 있으면서 구약에서 꼭 이야기를 안 해도 새롭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구약의 햇말을 또 새롭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분명한 근거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은 너무 이게 인용을 한다고 꼭 같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같지 않아요. 같지 않을 뿐만 아니고, 내용은 가지고 오지만, 그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우리가 뭘 말하고자 할 때, 그 인용하는 거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증명하거나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지, 말하고 그 인용 자체가 100% 됐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 문제죠. 그래서, 결론에서 제가 이번에 70인역 덕분에 책을 이제, 모세 실바가 쓴 책을 다 읽어봤는데, 덕분에, 물론 예전에 대충 읽어봤는데, 인용하려고 좀 읽어보니까, 어떤, 것을 제가 느꼈냐면, 로마서 1장 4장에서 이제 인용하고 있는데, 팩트는 뭐냐면 구약은 일단 구약 성경 자체로 볼 때는 히브리어가 원문이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제일 먼저 번역한 언어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70인역이죠. 그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는 구약을 인용함에 있어서 히브리어를 보고 인용한 것도 있지만 70인역을 보고 인용한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로마서 4장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신구약이 통폐합되는 그런 상황에서 뭐 신약에 옳다, 구약에 옳다 그럴 필요 없이 구약 본문에 인용되는 그 구약 본문을 보고 신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거는 그거를 보고 그래서 두 가지 다를 다 정확하게 봐야 본문이 의미를 추론하고 유추하고 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로 되어 있다는 팩트, 그리고 70인역은 최초의 외국어 번역이다, 팩트. 번역 성경이다. 구약에 대해서는 번역이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또 원어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오직 문제는 구약을 신약으로 인용할 때가 문제고 70인역으로 인용할 때가 문제예요. 그래서 좀 지나친 쪽은 동방 정교회처럼 그리스, 러시아, 시리아 이런 사람들은 제가 인용을 그냥 해놨는데 헬라어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쓰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 보니까 좀 지나치다. 그리고 보편적인 이해는 MT라 그러죠. 마스라 텍스트가 70인역보다는 원문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이고 대다수의 증명 가능한 경우에 LX 70인역은 2차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 비난하지 마시고 자 마지막 장의 결론. 그래서 신약의 본문이 아무리 헬라어로 기록되고 또 헬라어 본문으로 구약 인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울 수 없는 사실은 창세기 15장 6절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본문을 해석할 때는 그 본문을 참고해야 된다는 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제가 발견한 가장 어떤 복원은 오리지널리티는 뭐냐면 이 창세기 15장 6절에 대한 해석과 또 그것을 인용하는 바울의 로마서 4장 3절 9절 22절입니까? 거기 해설을 볼 때 70인역을 인용한 거지 히브리 창세기를 인용한 거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바울이 길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창세기 15장 6절 읽으면 이해가 다 돼요. 그냥 그 뭐 설명 안 해도 다 그냥 구절에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냥 치우쳐가지고 뭐 너무 그냥 헬라어다. 히브리어다 자꾸 뭐 너무 치우치기보다는 창세기 본문은 창세기로 읽고 로마서 본문은 헬라어로 또 읽고 또 연결하고 인용하는 거는 또 헬라어로 보지만 또 원래 어떻게 적혔나 보고 이 좀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에 제가 그걸 넣겠는데 그래서 너무 제가 여력이 없어가지고 이때 구약 공부한다고도 여력이 없어가지고 인용 본문을 잘 못 본 것이 이때까지 이제 제가 좀 잘못된 것이고 이제 이제 조금 연결해가 보려고 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조금 연결된 걸 보려고 하는 상황 정도 됐는데 중요한 거는 참 이 본문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은 4장까지만 볼 때도 70인역을 그대로 참고한 경우가 많다는 거고 그게 틀렸다 맞다가 아니고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바울이 왜 그런지 그거는 제가 책을 더 읽어보고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요. 왜 바울이 로마서 4장을 70인역으로 인용했을까? 더 정확하지 않은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에게 설득의 차원인가 아니면 그때 본문을 좀 구하기 힘들었느냐 두루마리가 하여간 오경 두루마리 정도는 있었을 건데 그 하여튼 이유는 제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왜 어렵게 이렇게 설명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면서 이제 글을 마치는데 어쨌든 구약 본문을 인용할 때는 오리지널 본문도 봐야 된다. 아무리 70인역을 인용해도 이제 그게 결론이고요. 그래서 참 이게 참 하나님이 왜 신구약을 이렇게 다르게 번역해가지고 우리한테 공부를 이렇게 마약 했을까 이제 그런 또 의문도 들고 여러 가지 이 본문을 잘 연결하는 게 아마 우리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